성주읍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4월 10일 대흥리 소재의 1600여 평의 협의체 텃밭에 영농사업의 일환으로 옥수수 모종을 심었습니다. 협의체 위원들은 매년 봄에 텃밭을 직접 장만해 옥수수 모종을 심고 재배해서 7월에 관내 주민과 기관 단체들에 판매하는 특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옥수수 판매 수익금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복지 사업에 사용됩니다. 성주읍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이외에도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 길동무사업, 일상생활지원서비스, 화재가구 긴급지원, 안전바 설치, 후원물품 전달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